토미 사업에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확 잡기 위해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해 두고 연습해 두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처음으로 애터미 제품의 전문가가 되어보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기 시절에 애터미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애터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계속 머뭇거리고 다른 얘기만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애터미의 애저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사업 설명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소비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업자 컨택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전단지를 가지고 애터미 제품 만족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저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애터미 제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더라고요. 저의 그 제품 만족도가 60%대였어요. 제가 애터미 제품에 대한 이렇게 만족도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애터미 제품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의 애터미 제품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애터미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그 제품을 어떻게 만족해 하시면서 쓰시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집에 이제 있는 제품을 은근슬쩍 같이 사용한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에는 제가 쓰는 모든 제품을 제돈 주고 다 직접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품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제품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관광 가이드가 저 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스토리를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셀카를 찍는 거랑 같습니다. 그 돌은요, 우리 뒷산에 있는 돌이랑 똑같은 돌인데, 우리 뒷산에 있는 돌에는 셀카를 찍지 않잖아요. 내가 정보가 있는 만큼 관심이 더 가져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반응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진짜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해드리고 제 체험담도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설명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 설명을 처음 들은 날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 설명을 바로 준비하라는 미션을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서 애터미 사장님들은 모두 사업 설명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부터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동영상이 지금처럼 막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사업 설명을 처음 준비하려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아 적기부터 시작을 했고 앵무새처럼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뭐 다른 강의들도 이렇게 보면서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으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강의들이 지금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몰랐어요. 네, 파트너 사장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실 때 무슨 설명이든지 해보려고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는 다 잘할 수는 없으시지만 제가 나서서 할수 있는 용기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실력이 됐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사업 설명을 할수 있으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요. 제가 또 미팅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파트너 사장님들께 알려드릴 노하우와 그리고 상담거리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제를 할수 있는 스폰서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터미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장님들께서 이 사업 설명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시거나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면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시고 당장 받아 적기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계보도 전개 방향을 잘 알고 사업을 하시는 계보도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라인별로 계보도 전개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복제가 가능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세미나와 미팅에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방향을 맞추시는 사장님들의 좌우 라인의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좌측 라인, 우측 라인 이렇게 가입을 하실 때 이 회원의 특성을 구별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좌측은 친구, 가족, 우측은 뭐 지인이나 모임에서 알게 되는 인맥, 뭐 또는 지역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같은 인맥이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함께 사업하시는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라인으로 가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실 경우에는 두 라인으로 가입을 쭉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족분들과 함께 제품을 사용하는 정도로 두 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때도 함께 쓰시는 가족분들에게 애터미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또 위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때 두 라인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소개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게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애터미는 복제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프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질을 생각하고 아마추어는 양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애터미 사업에서 있어서 사업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이 질을 높인다는 게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신 거죠?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내가 애용자가 돼보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팔려나가고 그 팔린 수익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 중에서는 애터미에서 돈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제품을 사용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좀 앞뒤가 바뀌었죠.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돈을 주는 곳은 없잖아요.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인데 애터미에서 노동은 제품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품을 상대방에게 팔기 위해서 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요. 저처럼 경험이 없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정말 좋은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좋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먼저 애터미 제품 애용자가 되었는데요. 저는 애터미 치약이 아니면요 이를 닦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치약으로 한번 이를 닦아봤는데 이 맛이 세제 맛도 나는 것 같고 혀가 굉장히 아픈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치약을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애터미 치약을 쓰기 전까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다 썼거든요. 근데 애터미 제품은 참 이 부작용이 제품을 사용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질을 낮출 수가 없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애터미 애용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처럼 애터미 제품을 쓰는 애용자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후속 관리할 때 우린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영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쓰는 100명의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한 명이 100개 쓰게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100개 쓰는 사람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의 소비자를 후속 관리하면서 또 거기에 긍정적이면서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찾아내셨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분들 중에서 애터미 제품을 몰라서 쓰지 못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 명의 소비자를 관리하다 보면 잊혀진 소비자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연락이 소홀해지고 이런 분들도 애터미가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 노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애터미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소비자층들이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피드에 애터미가 계속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SNS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좋은 건 직접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좀 어려우신 상황이면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시면서 또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초기 사장님들께서는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리상으로 가까운 분들한테 먼저 안내해 보시는 게 후속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리고 소비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만나고 난 다음에만 상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반드시 만나러 가기 전부터 상담을 하시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없이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뭐 경험이긴 하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해주신 말씀이 찔리네요. 상담 없이 소비자를 만났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제 경험을 해서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애터미에서 팀장님이나 국장님 이상 직급을 가신 분들은 사실 이미 애터미에서 이제 프로 애터미러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강의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이네요. 첫 번째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진짜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을 변화시키는 거는 더 어렵겠죠? 그래도 가장 쉬운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강의를 들어도요. 그때는 안 들렸던 게 지금은 들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저의 상황과 생각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같은 강의가 또 다른 의미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또 계속 듣는데요. 이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꼭 바뀌어야지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의 밥을 저녁에 차려주러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파트너 사장님과 미팅을 해야 되는 시간과 겹친다면 지금의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하러 달려가겠지만 과거에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소중한 아이 밥 굶기면 큰일 난다 하면서 밥을 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고 애터미 사업의 중요도가 커질수록 모든 환경을 애터미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제가 환경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단하고 바꾸니까 저의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미안하고 속상한 일도 생기지만 미래에 더 큰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애터미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집단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강의를 듣는데요. 나 혼자 변한다고 애터미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렇게 바꾸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뀔 일이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일은 지금까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었듯이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도 다른 강의를 보시면서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강의 듣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는 저처럼 강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듣고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답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프로는 함께 일하고 아마추어는 혼자 일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애터미에서 말하는 재심합력 부분에 대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재진 협력을 하기 위해서 프로다운 스폰서와 그리고 파트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게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맞춰가면서 또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다운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적응하는 과정이요, 사람의 삶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세상이 신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터미를 굉장히 잘 흡수하시고 많이 따라서 열심히 배우시는데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시면 조금 성장통이 왔다가 가요. 그 사춘기가 오게 되는데 이 사춘기 때 문제가 잘 해결해서 헤쳐나가시면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을 하시고요. 잘못 해결이 되시면요, 가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를 자식을 바라보듯이 잘 돌봐야 될 땐 잘 돌보고 또 스스로 독립성을 길러야 할 때는 또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요, 끊임없이 해줄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건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사장님들 중에서 사업을 잘못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스폰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트너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그 마음을 파트너 사장님들도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 몇 분이 가출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폰서는 이 말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동안 쌓아왔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더라고요.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요, 믿어주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애터미에서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번째 네.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프로는 비전과 전략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시간표에 관심을 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의 눈에 부여준 애터미 사업의 비전, 우리 박민아 팀장님이 보셨을 때 애터미 사업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비전은 바로 집에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준 선물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글로벌 사업은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URL 주소만 누르면 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이 아이를 두고 비행기를 탄다는 게 정말 이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물론 해외 출장을 가겠지만 그런 빈틈들을 온라인 미팅으로 채울 수 있어서 훨씬 더 농도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애터미가 아니라면 제가 무엇으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처럼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도 애터미를 통해서 77억의 인구가 있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사업 규모가 1200억짜리 사업의 규모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 시장 규모랑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터미는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 필수품을 취급을 하면서 또 그걸 넘어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을 취급하는데 그걸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거기에 상속까지 가능하니까 정말 시간을 초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셔서 최소 월 1억을 만든다면 이게 1년이 지속적으로 임페리얼이 되신다고 한다면 12억이 되고 이걸 상속까지 해서 우리 아이가 100년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할 때 그 돈의 값어치가 무려 1200억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어떤 전문가들은 애터미가 200년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회사를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최소 100년이라고 한다면 한 코드당 최소 1200억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개인이 해서 1200억짜리를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능력을 갖춰야지만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1200억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는 능력이 많이 없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그런 아이템도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애터미를 만나서 이 코드 하나로 1200억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비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4차 산업에 딱 맞는 이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 저는 엄청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터미를 몰랐다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해요. 세상에 인공지능이 나와도 메타버스 세상에 와도 아 이게 뭐여 하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었을 텐데 이걸 통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부러워만 하고 열등감에 불타고 있을 모습을 순간 상상을 했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어쩌다가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가장 빠른 소식과 세상에 보는 눈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아마 제가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터미는 유통을 하는 디지털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회장님 아바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가상현실 세미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 애터미 메타버스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누구보다 어디보다 빠른 택배 배송,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XR 애터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애터미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타버스, 인공지능, 가상현실, XR 이런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정말 애터미를 놓치지 말고 꼭 애터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애터미를 시작한 게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 비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행해 주신 김동희 사장님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